이드령이 신옷자락 같은 것을 보니 아뿔싸 그것은 바위 틈에 목을 메고 죽은 꼬리가 아홉 달린 죽어있는 하얀 여우였다. 이드령이 흠칫 놀라 그 죽은 여우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 여우 목에 그 처녀에게 걸어준 자신의 옥으로 만든 목걸이가 걸려있었다. 아, 이럴 수가. 그렇다면 그 처녀가 여우였단 말인가? 아, 그렇다면 이 여우 처녀가 나를 도와주었단 말인가? 이도령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죽은 여우를 끌어안고 서럽게 흐느꼈다. 이도령은 그제야 자신이 사랑했던 처녀가 바로 이 여우가 둔갑한 처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우 처녀는 과거 시험날 시험으로 제시된 시제를 미리 알고 그 시 한 편을 이도령에게 편지로 지어주었단 말인가? 이도령과 숲속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된 여우 처녀는 이도령과 헤어진 뒤 바로 동룡산 커다란 바위 아래서 산신님께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다. 산신님, 저는 비록 사람과는 다른 미물이지만 도련님을 사랑하게 되었사오니 사람으로 변해 영원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심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여 100일이 되는 날 밤 수염이 하얀 산신님이 눈앞에 나타나 여우 처녀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못된 짐승의 과보를 받고 태어났는데 어찌 사람을 사랑하려 하느냐? 요망한 것. 그러나 내 너의 기도가 가상하여 방법을 일러주겠다. 세 명의 산의 아이와 세 명의 계집 아이를 죽여 그 간을 꺼내 먹으면 사람으로 영원히 변할 것이다. 알겠느냐? 산신님, 아니되옵니다. 저는 결코 살생을 해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미물이라지만 사랑하는 착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찌 살생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여 사람으로 변한다고 한들 모습만 사람일 뿐 악마가 아니겠습니까? 여우처녀는 고개를 가로로 저으며 굳은 마음으로 말했다. 그래, 그럼 그동안 내가 저질러온 무수한 살생은 어찌할 것이냐? 제 목숨을 버려서라도 갖겠습니다. 그럼 할 수 없구나. 내 살생의 과보가 너무 두터워 절대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물러가라. 여우 처녀는 슬피 울며 산신님 앞을 물러나왔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도 여우 처녀는 이도령과 헤어지면 바위 앞으로 가서 기도를 드렸다. 이도령을 만난 뒤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살생을 해서 배를 채우지 않고 아예 나무 열매나 풀잎을 먹으며 살았던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산신님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우 처녀는 이도령이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글공부를 게을리 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산신님에게 이도령의 과거 시험 급제를 위한 기도를 했던 것이다. 그렇게 일심으로 기도를 드리는데도 이도령은 마음을 다 잡지 못한 채 결국 과거 시험 날은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말았다. 그날 밤 여우 처녀는 산신님에게 마음 착하고 인정 많고 정의로운 이도령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도탄에 빠진 가난한 백성을 살려내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 이 기도가 통해서였을까?
그날 밤 산신님이 여우 처녀에게 나타났다. 요망한 것 끈길지구나. 내가 지금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냐? 예, 산신님. 부디 산신님의 원력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너는 무엇을 주겠느냐? 이 목숨을 드리겠어요, 산신님. 그래. 너는 이제 999가지 사악한 도수를 익혔으니 앞으로 산의 새과 계집아이 셋을 잡아 그 간을 먹으면 영원히 사람으로 둔갑하여 살 수 있는 1000가지 도수를 익혀 이승에서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예, 산신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착한 사람을 통해서 제 살생의 잘못된 마음을 버렸답니다. 그래, 좋다. 그럼 내일 이 편지를 그 사람에게 갖다 주거라. 그리고 너는 그 요망한 목숨을 내놓아라. 알았느냐? 예, 산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우처녀는 뛸 듯이 기뻐하며 산신님에게 절을 하고 그 편지를 받아 가슴에 안고 있다가 다음날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이도령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도령과 작별한 여우처녀는 바위굴 앞으로 돌아와 자신이 지은 모든 살생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제 목숨을 스스로 바쳐 그 과보를 끊으려는 결연한 각오로 3일 기도를 산신님께 올렸다. 그리고는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못 생명을 살리는 선정을 베푸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마지막 기도를 올린 후 바위 틈에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산신님께 바쳤던 것이다. 이도령은 여우처녀를 끌어안고 흐느끼며 울다가 그 자리에 고이 장사 지내주고 매년 그날이 되면 그 산 바위 아래로 올라가 그 자리에서 여우처녀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주었다. 그리고 청빈한 관리가 되어 판서 벼슬까지 올라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을 앞장서 구원하고 탐관 오리들의 보리를 내쳐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일념을 다 바쳤다.